신의 선택을 받은 자, 신의 대리인.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죽은 자들에게는 안식의 길을 안내하는 영매사. 과연 신의 선택을 받게 될 또 한 명의 영매사는 누구일까? 마스터들을 통해 선발된 한 명에겐 무료 신꽃의 기회가 주어지게 될 더 마스터, 운명의 결정자들. 날카로운 추리력의 마스터, 눈꽃마녀. 오랜 경험과 연륜의 마스터, 이평자. 온화한 심성의 마스터, 화선당. 열정 가득한 마스터, 방울신녀. 운명을 건 테스트가 지금 시작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삶이 송두리째 망가진 사람들. 하지만 그것이 신의 선택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어 그들은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운명을 결정지어주기 위해 나선 영매사들의 특별한 프로그램 더 마스터 운명의 결정자들. 과연 이번엔 어떤 사연을 가진 분들이 더 마스터의 문을 두드렸을까요? 지금부터 또 한 번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반갑습니다. 눈꽃마녀입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유명하시고 실력이 높으신 여러 선생님을 모셨는데 자, 각자 소개를 한번 우리 선생님들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1월사의 이평자입니다. 오늘 여러 영매사 선생님들 네 분과 같은 한 마음이 돼서 사례자분들 오시는 분 한 분 한 분을 열심히 잘 간추려서 될 수 있으면은 도움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선당이에요. 일단 오늘은 같이 선생님들 같이 힘이 돼가지고 여러 사례자들 분 잘 추스려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온 방우신녀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이렇게 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좋은 선생님들과 우러러 열심히 우리 참가자들 신병 공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 길을 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해봐요, 우리 오늘. 네, 우리 단체로 빠샤 한번 할까요? 자, 네, 하나, 둘, 셋, 빠샤! 처음으로 등장한 여성 지원자. 신받는 꿈이라고 해야 되나? 그 꿈 꾼 다음부터 계속 잠도 못 자고 공황장애도 오고. 꿈을 어떤 식으로 꿨는데요? 꿈에 구슬 한다 그래서 구경을 갔는데 음악이 막 북치고 막 이런 소리 나니까 다리가 꿈에 다리가 잠을 마음대로 막 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런데 꿈이 바뀌면서 굿하는데 제가 서 있는데 하늘에서 약간 금빛 형상으로 이렇게 내려오셔갖고 저한테 뭘 주시더라고요. 받고 나서 몸이 그냥 깃털같이 하늘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그런 꿈을 꾸다가 놀려갖고 일어났는데 그게 우리 이영옥 씨는 윗대 예. 이렇게 시주단지 모셨던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모셨다고 예. 그러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DNA에 신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내력이 있어요. 지금 그 우리 이영옥 씨는 예. 신은 신이에요. 당대 할머니가 그 대를 깔아서 시도 이제 그업 할머니라고 그러죠. 모셨으면은 선대에 뭐 중조 부리에서도 그렇게 모셨다고 봐야 돼요. 시준단지를 그래서 이제 대를 깔아서 했는데 이 집에 공줄이 끊긴 거예요. 공줄이 끊겨서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몸으로 신이 온 거는 온 것 같지만은 조금 이제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쌤이 한번 해보시죠. 올려주세요. 느낌이 오면 오는 대로 하고 싶은 얘기 좀 편하게 뱉어요. 이렇게 잡고 드디어 몸 안의 존재를 확인해 보는 시간.
꿈에서 본 대로 그녀는 이 길을 가야 하는 제자인 걸까? 기분이 어때요? 떨려. 떨려. 아파. 열락. 여기 막 열나고 여기서 막 조이고 그러지? 여기서 왼쪽. 응. 왼쪽 귀도 그렇고 들린 좀 만져서고 어지럽고. 네. 어? 그러면은 일단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 거거든.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일단 진정하세요. 네. 떨지 말고 진정하고 마음 편안하게 갖고 기다리세요. 네. 이쌤 수고하셨고요. 잘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이야 이용 씨. 네. 본인의 조상 중에 자살을 했는데 목을 맨서라니 들어보셨어요? 우리 쪽이 아니고요. 우리 언니네 시댁 쪽. 먼저 자살을 했는데 목을 맸어. 그게 네. 이제 아까 부채 들고 있을 때 선명하게 끌어오르더라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조상의 고 좀 풀어줘야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상문이 또 진을 치고 있네. 이 정도 가뭄이 일어날 때는 당신도 신기가 있는 거거든. 그럼 저기에서 다시 한번 이제 기회를 2차 테스트에 드리고 싶어요. 이영옥 지원자 1차 테스트 통과. 이어 등장한 중년의 지원자. 하시면 됩니다. 네. 지나가다가도 사람을 보면은 나 모르게 이상한 소리가 튀어나오고 또 어떤 한숨이 나오고 이게 한쪽 이쪽이 아팠다가 이쪽이 아팠다가 물어도 안 보는 대답을 마구 하고 그러다가 어떤 말이에요? 어떤 식의 말? 뭐 이상하게 그 집에 신랑이 바람 피운다 뭐 아니면 뭐 많이 아픈 것 같다 뭐 점사를 보시네. 점사를 통신 하셨네. 본인이. 응? 아 지금 연세가 이제 좀 있으신데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어떻게 그러게. 버텼을까요? 아, 저는 그쪽으로 가기 싫어갖고 계속 버텼는데 내 손녀딸이 지금 6살인데 애가 자꾸 병원 가면 암 이상 없다는데 몸에 열이 나고 막 내려갔다고 친가에 네. 할머니가 만신 못지않는 그런 부리가 있고 또 만신 부리가 조금 하다가 이렇게 덮었던 그런 좀 흔적이 맞아요. 있거든요. 떡씨로 엎으신 분이 있어. 있어요. 있죠. 있죠. 그 친가 외가에가 다 신이 앉았어요. 일단은 너무 묵혀놨던 세월이 너무 커요. 그럼. 사실은. 우리 어머님은 만약에 내가 진짜 만신이다, 무당이다, 그러면은 어떠한 만신이 되고 싶은지 성실하게 내가 갈 길을 가야겠죠. 이제는 내 자식까지 간다는 거는 싫어요. 조금 화가 납니다. 저는 들으면서 조금 화가 나는 게 자식 때문에라는 건 없어요. 저희 무당 세계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엇 때문에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신령님만 믿고 정말 나를 정말 던졌다면 그럼. 가실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맞아요, 이제 맞습니다. 너무 오래 묵혀온 세월이 있으시다 보니까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테스트 한번 받아보시고 또 결정 드릴 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일단은 오랜 시간 힘든 시간을 눌러왔다는 지원자. 지금이라도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신의 뜻을 기다려보는데. 아이고 누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답답하고 미치겠죠. 여기서 답답하고 미치시고 할 말은 많고 하고자 하는 거는 많은데 아이고 안타깝고 불쌍하지? 불쌍하지. 왜 안 불쌍하겠어? 너무 불쌍해. 아이고, 누가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 누구셔? 누구셔요?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 불쌍하세요. 어떻게 가야 돼요? 어떻게 안 가야 돼, 이 길을? 할머니. 할머니가 뭐 하러 오셨어? 그러니까. 자손날이 불려주러 오신 거야? 자손날이 불려주시러 오셨어. 불쌍하시면 진지게나 좀 가게 해주시지. 왜 여전까지 참고 참다가 일을 응처물게 만들어. 자손날이. 참고. 답답해. 누가 답답해요?
여기 자손나비가 답답해? 살기가 힘들어서 앞만 보고 오느냐고. 이리 묻어놓고 저리 묻어놓고 오셨어. 내 틈만 푸셔. 내 틈만 푸시고, 내 틈만 푸시고 할 말 있으면 해주셔. 애기들 어디 갔어? 할머니도 오시고 애기들도 오시고 그냥 다 오셨어. 이제 잔치하고 조금 속이 시원해요? 눈 뜨고 말씀하지 마. 속이 좀 시원하대. 가야 돼? 이제 가야 돼? 할머니가 가셔야 된다고 봐? 가야 돼. 이제 가야 돼. 일단은 할머니 오늘은 이것저것 하자는 자리는 아니야. 잠시 잠깐 알아보자는 자리예요, 할머니. 애쓰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아니 그동안에 어떻게 눈물 가슴 살았대? 떨려. 아이고. 이렇게 나오고 안타까워. 아이고. 진정 좀 하시고. 진정하시고. 진정하시고. 박홍인 씨. 네. 2차 기회를 또 우리 선생님들이 주신다 하시네. 좀 기다리셨다가 2차 테스트 받아보세요. 네, 2차 때 뵙겠습니다. 네. 박홍희 지원자 1차 테스트 통과.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나오신 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사연 조금만 들어볼게요. 네. 사실 어디 가면 어떤 사람은 신기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었고요. 또 이렇게 직장을 1년 안에 10번을 바꿨어요. 장래 도우미. 네. 그런 것까지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험회사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도 되는 게 없어서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그냥 도전했어요. 11살짜리 아이는 네. 어떤 증세가 있어서? 어디 지하상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엄마도 이런 거 하면 어때? 이렇게. 이렇게 타로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타로 샵 해놓은 거.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 하지 않는 말을 한다는 얘기잖아. 지금, 네. 그죠? 그리고 사람을 보면, 누구를 보면 이래요. 아, 저 사람은 남잔데, 여자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읽었다는 거죠. 이렇게 신적인 어떤 그런 반응은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느끼게 나는 신이다 했기 때문에 오셨을 거 아니야, 그죠? 네. 아기 때 국민학교 2학년 때요. 맨날 할아버지가 이렇게 갓쓴 할아버지, 산신 할아버지가 이렇게 소리 머리에 손을 딱 얹어놓고. 제자야 일어나거라 이래요. 꿈에. 네. 꿈에. 네. 너 이 집에 산소 만진 거라 산소에 물 차 있는 거 알아요? 몇 자리가? 그 몇 자리에 부모님하고 연을 사박사박 끊고 살아요. 물이 이렇게 차 있는 묘가 보여요. 시댁이든 신가도 외가든 이 구대까지 내려가면서 자손들의 머리를 치면 아이들이 이렇게 멘탈이 좋게는 안 가요. 거기에 신의 벌전도 있고 산의 성탈도 있고 그게 다 엇벌전. 혹시 우리가 그거를 보고 오방기 잡고 부채방을 잡는다고 뭐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 마지막 소원이니까. 자신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걸 막고 싶다는 지원자. 그녀는 정말 신이 선택한 제자인 것일까? 너무 답답해요. 누구세요? 손수지방. 네, 손수지방이야. 할머니야. 할머니가. 할머니. 이렇게 할머니. 왔는데. 할머니가 설마 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 이렇게 왔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힘들지. 힘든데 중요한 건 내 가슴에 울리는 신이 아니야, 할머니는. 할머니 온 거 알아. 할머니란 존재가 신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눈꽃마녀 마스터. 우리 엄마한테 왜 왔어? 도와주려고 왔지.
할머니가 가시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응? 나는 할머니. 얘네 손 씨 집안 얘를 키운 할머니. 응. 얘는 나를 키운 할머니. 네, 네. 키운 할머니가 이렇게 들어온 거고 여기는 부릴 사람은 외가에서 불러야 해. 외가 할머니가 오셔야죠. 외가에서. 내 친할머니가 오셔서 불려준다 그래. 할머니 한번 외가 할머니 실어드려? 진짜로? 어? 있으면 증명하면 돼, 할머니. 자, 가만히 있어. 들어가고. 지금 할머니가 얘기하는 외가 줄력이 할머니. 어? 자, 하나, 둘, 셋. 자, 외가 할머니. 할머니, 제자 목소리 듣고. 오셨어? 외가 할머니? 대신 할머니. 대신 할머니 오셨어요? 그러면 외가 줄력에 대신 할머니야, 본인이. 그러면 할머니 몇 대야? 외 할머니. 그러면 2대잖아. 2대는 신이 아니야. 어? 2대에서 뭐를 해? 돌아가신 지 1000년이 됐어, 500년이 됐어.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외 할머니가 와서 도와주려고. 본인은 조상을 왜 엄한 데 가서 구슬 어떻게 했길래 조상은 다 뒤집어 놓고 감겨 놓고 어? 이렇게까지 부르고 싶어 하는 게 말명이야. 떡시로 엎은 조상에. 알아? 할머니 두 양반 다 조용히 여기 기두님 몸에서 잠시 잠깐 떨어져. 어? 어? 무슨 외할머니가 와서 불려? 어? 아무래도 우리 손현경 씨는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한 게 많아. 굿도 해보고 신도 받아보고 맛도 봤잖아. 근데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본인은 조상 가리를 좀 다시 하시고 귀문을 닫아주고 산에 산탈 눌러서 구대천문하고 말명바람 잠을 재워야 되네. 좀 손이 많이 가는 제갓집이 될 거예요. 본인은 전혀 신명줄이 아니라는 거를 오늘 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고 애쓰셨어요. 또 받아봤자 또 애쓰셨어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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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한 23살에서 4살 때 뭐 빙의된 적이 있었거든요. 아, 빙의? 네. 근데 그때 장례식장에서 같이 일하던 언니가 갑자기 급체해서 죽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언니랑 아는 사람들이랑 같이 앉아서 술을 먹었는데 뭐 엄마 제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내 동생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동생 때문에 못 가겠다고 그렇게 막 장난치자고 막 다 뒤집어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특별한 능력이긴 한데 혼백을 싫은 거지. 혼백을 싫은 거지. 모르게 본인도 모르게. 네, 네.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꿈을 꿨는데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펑 하더니 한복 입은 그 사람이 나와서 저를 너는 제 15대 선명당을 맡으라고. 근데 보여지는 걸로는 신이 확 하고 지금 강림을 했거나 아니면 그런 거에 뭐 증세라든지 이런 건 아직 많이 오지는 않았어. 어? 우리한테는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은 판단을 한번 내려보자고. 응? 판단을 한번 내려보고. 자,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비치고 오는 대로 하면 돼요. 마음 실리는 대로. 누군가의 영혼이 몸에 실리고 이상한 꿈을 꾼다는 시원자. 원인을 찾고자 마스터가 신의 존재를 확인해 보는데. 누가 그렇게 오셔서 한 번씩 다 모두 몸으로 둘쭉 날쭉 거는 신령님이 계신가 조상님이 계신가 그 아무 생각 없지 지금. 아무 감흥도 안 되고 느낌도 없고. 안 된다. 지금 이제 내가 테스트를 해본 바 본인은 일상생활의 생각 개념 자체를 내가 어떤 그 생각에 멈춰있는 그 생각 그 고정관념을 조금 깨뜨리세요. 오늘 이 순간부터는 조상님 가리를 조금 잡아서 정리를 해서
다른 일을 조금 이렇게 찾아서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해서 열심히 하면 되겠어요. 열심히. 없다는 말이죠. 신이 와가지고 정말 뭐가 이렇게 감흥이 된다든지 저희 영매사님들 눈에 뭐가 보여야 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살면서 마음 편안하게 조금씩은 갖고. 경험을 할 수 있는 일이다 생각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는 좀 마음 편히 갔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감사했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이어 등장한 남자 지원자. 안녕하세요. 제가 고1 17살 때부터 이제 귀신을 본 거는 아닌데 이게 느낌? 느낌 막 쎄하고 춥고 막 소름 돋고 스친다는 얘기지. 네네네. 자꾸만. 그러다가 이제 또 막 돈적인 것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그러다가 저를 입양해 주신 아빠도 이제 아예 등을 돌려버리신 거예요. 저를 처음에 입양해 주신 엄마랑 이혼을 하시고 또 두 번째 엄마랑도 이혼을 하시고 세 번째 엄마랑도 이혼을 하시고 이제 저를 아예 내놨어요. 이제 본인이 그냥 꿈꾸고 뭐 소름 돋고 이 정도인데 내가 아프기까지도 하고. 그럼 주로 이제 아픈 게 어디가 아파요? 이게 누가 그 망치 갖다가 계속 머리를 치는 것처럼. 나왔네. 오늘 선생님들이 다 두통이 좀 심했어요. 너무 심했거든. 근육이 세다는 말은 피를 흘리고 객사를 하고 사지가 좀 안 좋게 가신 분들이 조상의 근육이 세다, 조상 근육 세다 하는데 본인 자체가 이 만신의 길을 간다면 박수가 되겠죠. 박수의 길을 간다면 어떤 각오가 있는 거야? 제가 만약에 이 길을 간다고 해도 저처럼 이렇게 힘들고 아픈 사람 있으면 그냥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보여지는 거는 분명히 우리 민수는 잘 모르겠지만 내 윗대 조상이 됐든 내 당대 조상이 됐든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험한 조상님들이 많은 걸로도 보이고 그리고 내 친엄마가 됐든 친아버지가 됐든 가중으로 이런 신의 가물로 인해서 온전한 생활 못하시고 우리 민수를 낳으신 것 같아 보니까 그것도 다 신의 가물로 조상 가물로 치는 거거든. 그치? 할아버지 한 분이 할머니가 두 분 해서 세 분 막 이런 식으로 부리가 많다 보니까 거야. 그렇게 조상이, 조상이 내가 닦고 가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지. 많은 사이사이에 들어왔다 이 소리야. 그리고 이제 내 몸수라든지 내가 머리가 아프고 몸수라든지 우리가 신령님들이 여러 방문형으로 들어오시거든. 근데 그런 신령님들이 머리를 많이 또 치고 들어오실 수도 있거든. 그래서 머리를 치거나 또 이 속으로 안 좋거나. 이렇게 생겨나고 처음 잡고 편안하게 마음 먹고 이렇게 들고 이게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응? 네. 뭐가 느껴지면 느껴지는 대로 울고 싶으면 울고 싶은 대로 웃고 싶으면 웃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구보다 외롭고 힘들게 살아왔다는 지원자 이 모든 것이 신이 예비하신 길인 걸까 그 뜻을 알아보는데 구름 타고 여자가 여자가 네. 구름 타고 오셨어. 네. 그걸 보였어 눈으로. 네. 어떤 여자분인 것 같았어? 생김새. 약간 하늘하늘한 옷에 선녀네. 머리 이렇게 멋있게 선녀. 선녀야 네. 선녀. 하늘에서 온 선녀. 네. 일단 그게 보여주시기만 하셨다고. 네. 또 한번 받아보자. 염주 차시고 가슴은 아이고 종이배 같은 종이배 같은 그 종이배 같은 가경으로 이거를 이렇게 쓰시고 오셨대. 좀 느낌이 들어오거나 많이 나오지 않고 하경으로만 그러니까 하경으로만 보네. 이런 경험을 뭐 점집을 가셨든지 어디 가셨든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 아니요. 없고 처음이야. 이런 거는 일단은 2차 테스트를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좋을 듯 싶어. 2차에서 봐야 되겠을 것 같아. 알았지? 자, 두 번째 기회를 본인한테 주겠어요. 김민수 지원자 1차 테스트 통과.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신병 우리가 네. 공개 테스트에 나왔잖아요. 어떠한 증세가 있으셔서 나왔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몸이 좀 많이 아파요. 그냥 전체적으로 어깨랑 네. 지금 다리도 많이 아프고 일단 꿈도 많이 꿔요. 일단.
꿈을 막 예지몽 이런 것도 꾸고요. 아니면은 이제 무당이 나오고 내가 무당이 되거나 뭐 신을 받거나 이런저런 많은 꿈을 꾸고. 행위 꿈들. 네. 네. 그런 꿈도 많이 꾸고 저도 모르게 술 먹으면 톡톡 나오는 말들. 아, 이 사람 보면은 뭐가 보이는 건 아닌데 알 것 같은 그런 거. 제가 일단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할머니 줄이 더 많고 선녀 줄이에요. 선녀 동자 애기씨들이 좀 앞에 많이 서 있고요. 대신줄이라 그러잖아. 전부는 할머니예요. 근데 조상역에서도 앞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말하는 가리라고 하잖아. 가림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술도 드시고 아닌 말도 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술을 먹고 하는 행위는 불렸던 그 성수줄에서 그걸 다 행하지 못했던 어른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선생님. 신은 뚜렷하게 계시는 걸로 보여요. 네, 눈으로 일단 봤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아인씨 집안으로 뭐 윗대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한량 줄기도 굉장히 많이 앞을 섰어요. 한량 줄기 술 마시던 할아버지든지 그런 할아버지들이 계셔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 얘기 또 들었어요. 들었구나. 네. 그래요. 오늘 좀 정확하게 좀 판단을 내리긴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 그림을 잘 느껴봐. 자. 늘 몸이 아프고 알 수 없는 행동을 해왔다는 지원자. 그녀를 힘들게 했던 존재는 누구였을까? 자, 자 뱉어봐 숨. 하나, 둘, 셋. 숨 뱉어. 크게, 크게 뱉어봐. 옳지. 자. 공 차려. 손댈 말 집중하고. 네. 자, 삼촌이야. 그지? 네. 자, 숨 딱 들이셔. 지금 삼촌이 호흡이 안 되고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숨! 숨! 들이셔! 뱉어. 자, 흑백이니까 얘기해봐. 자, 얘기를 해봐봐. 느껴지는 대로 마음 편하게. 신맥도 두 개고, 허맥이 뛰고 있으니까. 아인, 네. 선생님 봐. 눈 떠. 자, 몸 진정. 진정. 선생님 눈 봐봐. 너 답 알고 싶지? 네. 그러면 대화를 해야 돼. 귀신하고. 선생님 눈 마주쳐. 마주치고. 눈 한번 마주치고 손가락 봐. 따라가. 눈만 따라가. 자, 딱 소리 나면 눈 감아. 자, 눈 마주쳐. 눈. 자, 하나, 둘, 셋. 감아. 아직까지 몸으로만 봤는 거네요. 자, 자 아이인 눈 떠봐. 선생님 봐봐봐. 너 느껴지는 거 뭐 있어? 모르겠어요. 뭐가 그냥 슬퍼요. 계속. 슬프지. 지금 와 있는데 이 진상문이고 이 혼백을 수왕재석에서 십수왕에서 건져서 넋을 건지고 말근호를 받아주지 않으면 산자하고 통신을 못해. 그러니 오늘 증세가 어떤지 본인이 느꼈지. 그러면 신의 신줄력은 있어도 확실하게 오고 가는 왕래야. 약간의 빙이지. 선생님이 잠시 잠깐 오늘 눌러줄 테니까. 본인의 상태를 잘 인지해야 돼. 알았지? 자. 쌤, 손 한번 같이 잡아줘요. 자. 혼백들은 잠시 잠깐 자정한다. 하나, 둘, 셋. 쭉 갈아줘, 쭉. 자. 일종의 봉인이야. 더 이상 드러내면 안 돼. 응? 정신 차리고 이해 갔어? 눌렀어. 어차피 혼이 박혀 있는 건 아니니까. 선생님이 당신의 귀문이 열린 상태에서 당신을 들여다봤을 때 삼촌과 동생 말고도 다른 영가가 왕래는 해. 반드시 신령님의 그 원력으로
정리 정도는 해야 되는 상태는 맞아요. 아직 너무 어리고 한데 안타까워요, 그죠? 그렇죠, 안타까워서. 네네네. 안타까워서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 아인 씨에게는 2차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아인 지원자 1차 테스트 통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긴장 좀 많이 되네요. 좀 그렇죠. 같으니. 제가 이제 막 말을 하면 그게 정말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2년 전에 아는 동생한테 내후년에 너가 이제 임신을 할 거야. 그러면은 아 그랬는데 그러니까 임신 준비를 해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그 아이가 올해 아기를 가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동네에서 지나가다가 집 앞에 큰 개를 한 마리 봤거든요, 멀리서. 근데 점점 좀 다가가니까 그 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거기가 초상이 난 거예요, 그 집이. 몇 살 때부터 그러셨어요? 제가 39이거든요. 30살 때부터 이제 좀 예, 좀 더 좀 심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몸이 좀 아플 때는요. 누가 누르는 것 같고 숨 쉬는 것조차도 되게 고통스러워요. 꿈 같은 거. 아, 꿈도 꾸세요. 자주 꿨어요. 그러니까 어떤 꿈 꿨냐면 이제 한복. 한복이 4개인가 5개 이렇게 그런 꿈도 꾸고요. 일단은 강 씨가 좀 엄마, 성 씨가 또. 예. 친정 엄마, 성 씨. 엄마. 정 씨요. 정 씨. 네네. 강 씨가 좀 정 씨의 가중이 높긴 높아요. 높긴 네. 높아, 줄기가. 높긴 높고, 보여지는 거는 줄기 따라 내려오시는 분들 중에서 빌고 빌었던 할머니도 분명히 계셨을 것이고. 계셨다고요? 빌고 빌던 공들이던 할머니를 얘기를 하는 거야. 주력이 어느 한 분은 무당이 되셨어도, 되셔가지고 불리셨어야 하는데, 그거를 묻어놓고 단지만 모셔놨든, 아니면 공만 드렸든, 이렇게 하니까 자신 자손들한테 내려오셔서 판란을 주시고, 안 좋은 걸 또 내려주시고 이런다는 얘기야. 촉은 쓴다라고 하지만 어느 하나 특별하게 무당은 아니잖아 사실은. 네 그럼요. 그치 무당은 네. 아닌데 네, 잠깐만 네, 그런 네. 촉을 주시는데 본인이 네. 믿는 마음이 굉장히 커야 되는데 네. 무당들을 믿는 마음이 그다 크지는 않아 솔직하게 보면은. 그런 불신도 있고 너무 이런 미디어 세계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네. 그런 게 있어. 내가 먼저 재고 내가 먼저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런 네. 생각부터가 버려야 될 듯 싶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간절하냐. 제가 딸이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가게에서 우리 애기 얼떡을 잘 안 먹는데 갑자기 그 뭐 성편인가 아 그 그 꿀 들어있는 떡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갑자기 사달라고 막 졸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가 할 게 있대요. 그러면서 저 청소하다가 봤는데 우리 애기가 그 떡을 사고 바닥 밑에다가 막 이렇게 몰래 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왜 그랬어? 그랬더니 도깨비가 배고프대. 제가 딸이한테 갈까봐 제가 지금 되게 걱정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점을 볼 때도 저기 점집 가가지고 점을 볼 때도 저희 아기도 되게 세다고 제가 안 받으면 아기한테 간다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아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올해 7살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그때가 5살 때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보이고 나서 마음이 좀 아프죠. 난 어려서부터 볼 때 당신 어려운 시절을 들어가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입에 꽃을 물고 태어났는데 꽃이 사막에 홀로 피어있는 장미꽃이야. 누구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당신은 신이야. 신인데 애기도 조금 그 길을 많이 받고 태어났어요. 사실 그래서 일단 여기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하는데 테스트를 좀 한번 선생님 보고 2차 좀 한번 해보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만큼 이렇게 쓰셔. 오랜 시간 알 수 없는 증상들을 겪어온 지원자. 그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 같은 내 자손 누가 오셨으면 할머니 오셨어? 네 할머니 할머니 4대 할머니 뭐로 오셨어?
잠깐 오셨다 갈라고 오셨어? 아니면 뭐로 오셨어? 응? 왜 오셨어? 왜 오셨어? 지켜보고 있다고? 응? 지켜보고 있다고? 그럼 오면은, 그럼 오면은. 내가 불릴 건데, 응. 우리 새끼가. 응. 무서움 많대요. 응. 무서움이 많아? 응. 고개 들어, 고개 들어, 고개 들어, 고개 들어. 날 봐, 날 봐. 선생님을 봐. 도와준다고 할머니가 오셨어. 네. 도와주신다고 할머니가 오셨어. 네. 근데 잠깐만요. 힘이 빠진데 자, 또. 힘 빠져. 아니 아니. 잠깐 잠깐 있어. 잠깐 있어. 속이 너무 울렁거리는데 어떡하지? 속이 울렁거리면 토해. 토해야 돼. 그리고 여기 지금 맹지끝서부터 여기 가슴에 여기가 지금 꽉 차 있어 지금. 여기에 몽오리가 지금 세 개, 네 개가 들어와 있어. 그래서 이걸 다 지금 저거 해야 돼. 그래야지 토해야 되는 거야. 응? 울렁거려요. 여기가 엄청 아프네. 아프지? 네. 아프지? 왜 아프지? 그럼 아프지. 여기 아플 수밖에 없어. 토해. 토해. 앞으로. 자. 앞으로. 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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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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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야! 바짝 차리고, 더!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예. 네. 내가 집에 삼촌이 성순에 돌아가시고. 네. 여태까지 잠재를 하고 있던 신이 작년서부터 올해 지금 치고 들어와 있는 형국이야. 그래서 신이 맨날 해년마다 오는 게 아니여, 날 봐. 네. 응? 네. 해년마다 오는 게 아니여. 잠재를 하고 있다가 또 그 해가 기막년 해를 만나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네. 신이 발동을 하면은. 지금 올해 그런 해예요. 조상이 먼저 오시는데, 할머니라고 영감은 받지만, 지금 조상이고, 속도 틀어오는 게 맞아요. 약보러 가신 분도 계시고, 이제 테스트.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네네. 한번 멋있게 영검사랑 한번 해보세요. 네. 2차 테스트. 강미연 지원자 1차 테스트 통과.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엄청 어렸을 때부터 시작이긴 한데 어렸을 때 시작은 이제 항상 새벽 4시, 3시 그쯤만 되면은 이제 여기를 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이제 눈을 떴는데 어린 시선이니까 이제 그 여자 버선이라고 해야 되나? 네, 버선. 네, 이렇게 서서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제가 중학교 때는 많이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제 귀에서 이제 가끔 외로울 때도 있어. 이렇게. 이제 그 방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네. 신의 길을 가고 싶으세요? 간절하세요? 솔직히 먼저 그거 묻고 싶어요. 그렇지. 그렇지. 저는 되게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괜찮아. 본인은 꿈이 많아야 되는 사람이거든. 사주를 보면 날아다녀야 되고 꿈이 많아야 되고 예술성이 많아야 되고 굉장히 네. 사주가 나쁘지는 않아요. 네, 기운이라고 하잖아. 네. 기운만 가지고 신을 받을 수는 없지만 나의 이 안에 있는 거 표출해서 확 피고 나와야 돼. 네. 그래야지 동안이 뭐야? 신이냐? 아니면 나의 꿈을 펼치고 갈 수 있느냐? 네. 오늘 그 기로를 잘 선택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 일단은 힘내서 여기는 냉정한 거예요. 네. 동정을 바래서도 안 되는 곳이야. 그죠? 네. 불쌍하다고 신을 받아줄 그렇지. 수는 없어. 네, 네. 그죠? 와야지 받는 거. 내가 살아야 부모도 있고 부모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야. 그죠? 네. 자, 그러면 조금 위로 해서 눈 딱 감고 목을 맨 사람이 있구나. 자, 똑바로 일로 서서 어린 시절부터 흔치 않은 경험을 해왔다는 지원자. 그녀는 과연 꿈 많은 청춘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일까? 뭐가 그렇게 한스러워요? 야, 너무 슬퍼요. 누가 오신 것 같아?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오신 것 같아. 엄마가, 예. 엄마가 불쌍하다고 그래요. 엄마가 불쌍하다고. 다 조상 망자라고 하시고 다 지금 오신 분은 신은 아니야. 네. 자, 조상에서 먼저 오셨어. 네. 본인도 불쌍하고 엄마도 불쌍하고 네. 불쌍하다고만 해서 신의 길을 갈 수는 없다. 네. 그러니 조상은 잠시 내려앉으시고 다 지희가
오늘 다 신의 길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 공판을 하는 거니 나 여기 조상 풀자고 하는 회원을 하자고 하는 자리가 아니니 자 신령님 아 신령님 나려서요 모르겠지 잘했어 잘했어. 주희 씨 집안에 친가동 외가든 네. 젊은 나이에 죽은 여자분이 누구야? 네, 저희 친가 쪽 큰아빠가 이제 원래 시집을 장가를 가려 했던 이제 여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네, 근데 저희 할머니가 너무 반대를 하셔가지고 그 여자분이 몸에 이제 기름칠하고 네, 불. 그러니까 이제 젊은 여자인데. 네. 그분이 어떻게 본다르고 성다른데도 네. 원이 많고 한이 많다 보니 우리 애기한테 정말도 차고 드는데 집에 집안에 네. 목을 매서 가신 분이 있어요 자살기가 자 목을 매서 간 사람이 먼저 들어와서 여기를 먼저 쪼개기 시작했어요 내가 여기가 많이 아프죠 그러니 이제 그런 이제 자살기가 있다 보면 목을 맨 사람이 있다 보면 우리 이제 지시한테 많이 왔다 갔다 해요. 네. 지금은 조상이 먼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형국이고 신이 보이시기는 아직까지 네. 나이가 어려서 꼭 신이 안 오시진 않지만 저희가 볼 때는 아직 신의 문이 많이 열리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조상님들 좋은 데로 보내주시고 나면 본인이 훨씬 살아가는데 마음 편하고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지희 씨는 조상 가리를 네. 기회가 되면 좀 정리를 하시고 아직까지는 때가 네. 이르니까 좀 더 지켜보는 걸로 네. 그렇게 마무리를 짓게요. 네. 네. 후련해요? 네. 이제 답답한 게 많이 풀렸고 그냥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산에서 온 정영준입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그러셨어요. 네, 오늘 12시에 공무원 시험 치고 바로 올라왔어요. 그렇게 시험까지 치렀는데 오늘은 네. 어떤 사연을 가지고 오셨는지? 가을 누리고 꿈꾼 지는 한 17살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뭐 보이고 들리고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가위만 누리고. 네, 근데 그날 꿈에는 대신 이제 흰색 두루마기라든지 뭐 도포 있고 갔으신 분이 보이기는 했는데 딱히 뭐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 제가 정신과는 다닌 지 꽤 오래됐거든요. 우울증, 그렇지, 계속 늘어나는 불안제, 신경안정제, 뭐 이제 조울증. 집안 자체가 원래 불교였고 다 불교였어서 이게 무속인 쪽으로 좀 찾아가자. 그러면 제가 정신의 문제가 있으면 정신과를 가면 되고 뭐 이제 무속인 이쪽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쪽으로 뭐 풀면 되고 이런 건데 어머니는 이쪽을 아예 배제를 시켜놓으시니까 원래 본인이 지금 작년 올해는 더 그 증상이 더 있을 수 있어요 작년 말부터가 좀 많이 심해졌습니다 더 있고 이 집안에 정신의 집안에 분명하게 이 빌었던 할머니 무녀 말하자면 네. 신을 받아서 엎었다든가 그 시준단지를 모셔놨다든가 이게 보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거를 이제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 앞에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공양 드리고 네. 기도하고 그런 걸로 이제 당신 고집으로 밀고 나가는데 그거는 그렇게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 본인은 어려서부터 네. 발동이 걸렸어요. 외가부리 신에서 많이 치고 역할을 많이 해요. 내가 공무원이라 나랏밥을 먹을 수도 있지만 그대가 네. 박수가 된다면 네. 모든 명예와 이런 걸 다 버리고 네. 남을 위해서 빌면서 살아가는 자기 인생을 포기할 수 있는 네. 신의 종이 될 자신이 있습니까? 제가 그 질문을 받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고민도 제가 영어 떴네. 네. 아니 근데 그게 떴네. 계속 이 상태나 아니면 더 악화되면 어차피 돌아와야 될 게 그냥 바로 가는 게 낫지 맞아요. 않나. 오늘 이제 우리 마스터 영어 마신 두 분의 선생님께 1차 신명 테스트를 이제 의뢰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혹시 가지고 싶은 무기 있으세요?
저 분홍색 방울이. 개 쳐다보고 있는데. 네. 분홍색 아니요, 아니요. 방울. 아, 요거? 네. 어머, 이거 손녀 방울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머니 여기도 가. 방울은 좀 먹고 싶어. 위에다. 어머니 손녀 방울. 이거 무슨 방울인지 알아? 이거 손녀가 마음에 들어서. 평범한 삶을 꿈꾸는 것과는 달리 누구보다 힘든 시기를 겪어온 지원자. 그를 흔드는 존재는 누구일까? 셔커든 오셨다. 말씀을 하셔야지 알지. 위 증상이라는 말입니다. 느낌이라는. 가슴에 막는 것 같아요. 어? 어? 가슴에 막는 것 같아요. 가슴에 막는 것 같다고? 네, 가슴에 막는 것 같아요. 가슴에서 다른 느낌은 없고? 그, 빛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응. 처음에 조금 슬펐다가 제가 이제 자꾸 뭘 막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신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면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을 비지를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은 신인데 그죠 선생님? 어, 신은 신이야. 어, 신은 신이고 여기에는 내리신. 도령신도 있고 선녀신도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맞아요. 도살아버지가 돛줄을 네네네. 찾고 내려오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딜 수 그렇죠. 있어. 여기는 또 그, 저거 할 수도 있겠네. 본인은 네. 느낌이 있으면은 신이 왔다면 정말 귀에 들리듯이 들어야 되고 네. 눈으로 본 듯이 봐야 되는 네. 의심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사람 중에 하나야. 네. 어? 나는 어느 분이 내리고 있는 걸 눈으로 다 보고 한참 유심히 봤음에도 네. 당신의 멘트는 이제 느낌은 있었다 이걸로 끝났잖아. 네. 확고부동한 말을 신께서 안 해줬기 때문에 네. 당신은 신의 말을 믿지 않는 거거든. 네. 당신의 그 성격이 일장일단이다. 네. 고든 길을 갈 수도 있고 평생을 네가 의심 속에 살 수도 있듯이. 근데 이 친구한테도 사실은 2차 기회를 줘서 그래. 정직한 마음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간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네, 2차 기회를 드리고 네. 오늘 수고하셨어요. 이따가 뵙겠습니다. 정영준 지원자 1차 네, 테스트 통과. 수고했어요.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몸 안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신병 테스트에 문을 두드린 지원자들. 그리고 몸 안의 존재들을 확인하기 위해 나를 세운 마스터들. 눈물과 오열 속에 신의 유무를 판단하는 1차 검증이 끝났다. 그리고 마스터의 날카로운 테스트를 통해 남게 된 6명의 지원자들. 다음 주 새로운 운명의 기로에 선 지원자들. 과연 나는 신의 선택을 받을 준비가 되었을까? 간절하게 신과 소통하려는 지원자들. 그리고 이들의 손을 이끄는 마스터들. 하늘은 누구의 손을 잡아주게 될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집니다. 누군가의 운명을 읽고 안내하는 운명의 결정자 영매사. 그 갈림길에선 이들에게 명확한 길을 안내할 더 마스터 운명의 결정자들. 지금 나의 고통이 신의 선택인가 귀신의 장난인가. 지금 이 순간도 알 수 없는 증상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낼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길을 안내하는 것은 물론 선발된 최후의 한 분에게는 무료 신꽃의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영매사들과 함께하는 더 마스터 운명의 결정자들, 고민의 기로에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